박세현은 지금 재벌가의 외동 아들이고요. 미국 명문대를 다니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히 한국으로 돌아와서 뉴리 칼럼을 쓰는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남들과 다르게 생활에 전혀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가져야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OST는 우선 대본을 읽고 어느 정도 컨셉은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시안도 나나, 그리고 엄영경 씨, 그리고 배수빈 형님하고 함께 촬영을 하면서 이런 호흡이구나, 그리고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이제 녹음기로 멜로디를 녹음해놓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녹음을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따 제작 발표 끝나면 이제 본 녹음이 다시 들어가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작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 여배우님과 이렇게 키스씬과 배드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곳에서 영감을 많이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